자, 그래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뭐, 말 그대로 not을, 아까 얘기했듯이, not을 넣는 방법이나 또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인데, 수동태에다가 not을 넣거나 물음표 붙이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자체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be 동사, am, are, is, was, were,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will be,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will be, PP라고 할게요, 이제. 입장 밖에 어떤 시를. Will be PP면 will not be PP. 뭐, 안 되어질 것이다. 뭐, is PP면 isn't PP. 뭐, 안 되어진다. aren't PP, wasn't PP. be 동사 뒤에다가 직접 not을 집어넣으면 부정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의문문도 마찬가지. 뭐, 그것이 만들어진다 같으면 it is made 뭐, by you.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은 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인데, 뭐, 묻고 싶으면 뭐, 이걸 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Is it made by you? 그게 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뭐, 그것이 나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It will be made by me. 이런 거였다. 그러면 뭐, 이게 부동사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Will it be made by me? 그게 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조동사 앞으로 보내. 그럼 이렇게 비동사가 있거나, 조동사 있거나,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를 활용해서 not을 넣거나, 비동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동시켜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지금 not이 있는 문장이라든지, not이 있는 문장이라든지, 또는 묻는 문장을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능동태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능동태로 바꿀 때는 be 동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be 동사가 없기 때문에, 뭐, don't, doesn't, 뭐, does, 뭐, today, 뭐, 이런 식으로, 뭐, 묻는 문장이 만들어질 때 능동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해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뭐 일단 repaired, repair의 뜻이 수리하다고. Your watch는 너의 시계니까 너의 시계가 그때 repair의 뜻이라 했습니다. repair의 뜻이 수리하다고. Your watch는 너의 손목시계니까 너의 손목시계가 수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리되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안 만들어봤자 is이고 was it repaired? 그게 수리되었니? 이렇게 묻는 것이 맞겠죠. Was your watch repaired? 뭐네 손목시계 수리되었는데 만약에 뭐 여기에다가 by him 뭐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Was the watch repaired by him? 그래서 너의 시계가 그 남자에 의해서 수리되었니? 이렇게 묻는 건데요. 오케이, 만약에 수리가 되었으면 yes it 하고 be 동사 사용됐으니까 yes it wa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was repaired by him. 수리가 안 됐으면 no it wasn't repaired by him 하면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에 by him을 해본 이유가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보기 위한 거죠. Was your watch repaired by him은 너의 시계가 그에 의해서 수리되었니 라는 뜻인데요.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그가 무엇을 너의 시계를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뭐 했니 수리 했니 라는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수리했습니까 너의 시계를. 이게 능동태인데요. 그가 과거에 수리했니 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그러면 did he 하고 그 다음에 did가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인 did he Repair your watch 이런 식으로 능동태로 바꿔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Okay, was your watch repaired by him은 did he repair your watch 하고 같은 얘기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수리했으면 이때는 yes he did, no he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얘 빼고는 또 by가 있네요. by 두개 있고 하나는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 녀석은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죠. 그래서 그 유리는 wasn't broken, 뭐 되어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Mary에 의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break의 3단변식이 break, broke, broken이니까 입장 바뀐 PP형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그럼 여기에 by Mary가 있으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이번엔 by 플러스 행위자였던 게 능동태에서 주어니까 누가 Mary가 무엇을 그 유리를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과거죠. 과거에 깨지지 않았다니까 이번에 메리가 과거에
뭐 하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메리가 과거에 깨지 않았다는 표현은 뭡니까? 메리가 과거에 안 깼어요. Mary didn't, 그렇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 didn't break. 그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니까 Mary didn't break the glass 이런 식으로 메리가 그 유리를 깨지 않았습니다가 수동태 된 게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능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as a television? 그러니까 invent의 뜻이 발명하던데 주어가 지금 텔레비전이니까 텔레비전은 발명되었니? 라는 수동태가 되겠죠.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him? 이것도 언제? 저 그에 의해서 여기 뭐 TV의 발명가겠죠. TV 발명가가 에디슨인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그 남자의 TV가 언제 발명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그러면 이거 by him 해줬으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언제, 누가, 그가, 무엇을, TV를 뭐 했니? 발명?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발명했니? 말이죠. 그럼 뭐 여기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언제라는 의문사 먼저 나오고 when 그 다음에 그가 발명했으니 과거시제 의문문이니까 when did he 하고 did he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인 when did he invent televis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did he invent TV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invent의 목적어가 지금 TV인거죠. 그러면 TV가 능동태의 목적어 동사 뒤에 품이나 what에 대한 대답 이 주어가 되니까 언제 라는 말 그대로 오고요. TV가 무슨 시제 발명되었니? 과거 시제 발명되었니? 그러니까 when was it으로 생각할게요. when was it invented? when was TV invented? 이런 식으로 하면 의문문이 수동태 의문문이 되는 거죠. 필기할게 필기를 많이 하네요.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Play가 명사로 쓰이면 여러분도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희곡이죠. 희곡. 연극을 위해서 쓴 글의 종류를 희곡이라고 하죠. 저 희곡은 wasn't written, 쓰여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Shakespeare에 의해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의 이름이죠. 저 연극은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wasn't written 해야지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이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저 희곡을 뭐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 쓰지 않았다? 과거 시제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니까 셰익스피어가 뭐 SH로 그냥 쓸게요. 셰익스피어가 과거 시제 안 썼으면 didn't 하고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셰익스피어 didn't write 하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수동태의 주어인 능동태의 목적어 자리로 that play Shakespeare didn't write 과거에 안 썼어요. That play 이게 바뀌니까 That play wasn't written. That play가 안만 길어봤죠. It이니까 It wasn't written by Shakespeare가 된다는 거. 능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에 수동태를 만든 다음에 not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저 수동태로 만든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지금은 능동태란 말입니다. 지금 강화 보니까 비동사, 동사 우리가 뭐 우리 맨날 하던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됐고 누가 뭐 했다 찾아보면 이렇게 됐고 누가 뭐 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비동사 하나도 안 들어있죠. 동사 부분에.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지금 뭐다? 능동태다. 자, raise의 뜻이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catch and dogs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르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기른다. 그들이 있죠. 시제는 현재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들이 기른다. catch and dogs. 고양이와 개들을. 그럼 얘들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파트에서도 그렇지만 수동태 파트도 그렇고요. 끊어읽기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어순, 우리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세뇌시키다시피 하는 이유가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어읽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어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기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목적어고, raise 동사의 목적어죠. 그럼 좀 이따 수동태의 주어가 될 예정이죠. 얘는 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뭐 강조하고 싶으면 뭐 중요한 부분 끝난 다음에 바로 넣든지, 안 중요한 것 같으면 끝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부사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니까 뭐 뒤쪽에 적당한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동태에서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 빼고 나머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헤매는 친구도 있는데, 걔들은 부사니까 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캐치 앤 독스가 길러지지 않는다니까. 캐치 앤 해야지 이강아. 오케이, 캐치 앤 독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데이 aren't 그 다음에 길러지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raised 하면 되겠죠. They aren't raised.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In the house. 뭐 by them을 먼저 넣어도 되고, 이건 어차피 by them도 부사구고 in the house도 부사구니까 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먼저 넣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끝에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Cats and dogs aren't raised. 개와 고양이들이 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강, 뭐 강씨 아저씨네요. 저 디렉트가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죠. 지도하다.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이 능동태의 목적어가 좀 이따 수동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의 문장과는 달리 쓰잘데기 없는 토마, 부사, 쓰잘데기 없다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의 덩어리는 없죠. 그냥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 선생님께서, 뭐, 강 씨가, 미스터 강이 이 영화를 과거 시제에 감독했다인데, not을 넣어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 영화가 과거에 뭐 되지 않았다? 감독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Mr. 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군요. 이 영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과거 시제 it wasn't direct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되지 않았다고 하고 싶으면 this movie wasn't directed by Mr. 강. This movie wasn't directed. 이 영화는 감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by Mr. 강. Mr. 강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my children이 일한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2번하고 똑같이 1번하고는 달리 부사구는 없는 거죠. 부사. 그래서 나의 아이들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라는 얘기니까, 많은 과일과 채소가 무슨 시제에 섭취되지 않는다? 현재 섭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럼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they aren't eaten 하면 되겠죠. they aren't eaten. 그래서 데이 자리에 뭐 풀어서 데이를 다시 풀면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하면 되겠죠. and vegetables 중요한 부분은 aren't eaten 된다는 거.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많은 과일과 fruits와 vegetables aren't eaten. 섭취되지 않는다. By my children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또 거의,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아까는 not을 넣어라 했고, 이번에는 물음표를 붙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얘도 그렇게 표현하면 뉴가 클린한다. 무엇을? How often? 얘는 부사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좀 이따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무한다? My brother가 과거 시제 이번에는 수리했죠. My brother가 과거에 픽스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what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네요. 부사구는 없고요. 얘가 좀 이따 주어가 되겠죠. 나의 남자 형제가 그 자전거를 수리했다고요. 그 다음 거는 Aesop Wright, Aesop Wrote. Aesop이라는 사람은 작가 이름이죠. 이솝과 쓴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what에 대한 대답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우와 뭐 신포도 아시죠? 뭐 여우가 뭐 포도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뭐 저건 쉬어서 맛없을 거야 그러면 그냥 가는 이야기 있죠. 그렇죠? 어쨌든 작품 제목입니다. The Grape and the Fox and the Grapes라는 작품을 썼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목표는 수동태 만들고, 수동태를 만드는데 동시에 뭐도 되어야 하면 묻는 말도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제가 현재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의 의미는 원래는 이 방이 청소된다, 매일매일 너에 의해서 이런 건데 끝에 물음표 붙여야 되겠으니까 이 부분의 어순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 방이 현재 시제, 이 방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뭐 되어지니? 청소되어지니?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그럼 뭐 이런 거잘안 되면 좀 생각하기 좀 복잡한, 이런 거 길어서 복잡하면 암만 길어봤자 사용해서 그것은 청소된다 하고 싶으면 it is cleaned죠. it is cleaned. 그럼 물어야 되니까 is it cleaned고 is this room cleaned. ed형 써야죠. is this room cleaned. 그 다음에 뭐 everyday 보통 먼저 쓰겠죠. 뭐 강조하고 싶은 뭐 by you를 뭐 강조하고 싶은 예를 순서를 바꿔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is this room cleaned everyday by you? 이 방은 너에 의해서 매일매일 청소됩니까? 라는 문장은 is it cleaned everyday by you? 하면 되겠죠. is this room cleaned everyday by you? 그 다음 이번에는 나의 남자 형제가 그 자전거를 수리했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 부분 먼저 첫 번째 토막 하고 끝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선생 같은 경우 제가 하라 그럴 때는 by your brother라고 하죠. 제가 할 때는. 근데 여기는 문제를 그냥 이런 식의 학교 문제라든지 시험지 문제는 by my brother로 하시면 그냥 바로 그냥 묻는 문장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남자 형제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그 자전거가 무슨 시제? 그 자전거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뭐 되어졌니? 수리 되었니? 라고 하면 되겠죠. 뭐더 바이크 안 만길어봤자 it이고, 그럼 그것이 수리되었다는 it was fixed고, 그것은 수리되었니? 하고 싶으면 was it fixed니까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하면 되겠죠.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우리 형에 의해서 수리된 건가? 수리됐으면 yes, it was. 아니면 no, it was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fox and the grapes인데요. the fox and the grapes.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이건. 이거 they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품명이죠, 작품명. 됐습니까? 이건 it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뭐 그대로 원래 묻지 않는 문장으로 하라 그랬으면 그것이 쓰여졌다죠, 과거에. 과거에 쓰여졌단데 물어야 되니까 졌니? 그다음에 by 이속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해서 그게 과거에 쓰여졌냐면 was it written 하면 되는 거죠. was it written?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Aesop? 물음표 넣어야 되겠죠.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Aesop? Was it written by Aesop? 쓰여졌으면 yes it was, 아니면 no it wasn't. 이런 식으로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the fox and the grapes는 day가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이죠, 제목이니까.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Aesop? Yes it was, no it wasn't. 그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라.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를 바꾸라고 했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94개를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뭐 여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 그 유리가 깨어졌었니?라고 물으라니까 when was the window brok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window broken? 창문 언제 깨졌어? It was broken yesterday. 어제 깨졌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게 물음표죠. 물음표. 그러면 이 노래는 아이유에 의해서 뭐 되어지니? 불려지니? 라는 팩트 체크죠. 이 노래 가수가 아이유야? 라고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이 노래가 불려진다는 this song is song이죠. this song is song. 근데 저 물어야 되니까 is this song sing sang
song, 그렇죠. Is this song song? 발음이 좀 어렵네요. Is this song song by IU?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s this song song by IU? 아, 또 발음이 힘들다. Is this song song by IU? Yes, it is. No, it is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점입니다. 온점인데 not을 넣으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spend 가지고 여러분들이 spend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spend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건 spend A on B라는 문장의 구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spend A on B 하면 뭔 뜻이에요? A가 B를 소비하고. 오케이. 자, A가라고 하면 됩니다. 소비하는 건 여기 있을 녀석입니다. 뭐 없죠. 여기에 A, B 전부 다 목적어입니다. 스펜드에. A를 B에 소비하다죠. A를 B에 쏟아붓다, 소비하다죠. A가 쓰는 게 아닙니다. 주어 여기 있을 녀석이 A를 쓴다 이겁니다. B에게. 자, 일단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spend A on B. 아, 참. 그러면 spend A on B에서 여기에 목적어가 A인 거죠. 그리고 spend A on B는 지금 어떤 문장의 구조냐면 능동태의 구조죠, 지금.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이 녀석이 주어로 갈 거고 얘는 B 플러스 PP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디에? B에게 라는 뜻이니까 얘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 돈이 뭐 되어지지 않는다? 소비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저 돈이 스펜드를 합니까? 저 돈이 씁니까? 쓰여집니까? 쓰여지죠? 그러니까 that money라는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목적어였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녀석과 주어를 하려고 하는 녀석과 스펜드의 관계는 머니가 스펜드를 해, 머니가 스펜드를 당하니까 얘들 둘의 관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수동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that money가 주어가 되고 spend가 동사가 되려면 그거는 능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고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럼 저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 쓰여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at money 시제가 과거인 모양이죠. wasn't 하고 spend의 3단 변신 중에 세 번째 녀석이니까 spend, spent, spent 하면 되겠죠.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us. 이런 말이 생각했다고 보면 되겠죠.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us. 저 돈은 소비되어지지 않았다. Where? 어디에? 음식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 돈은 우리에 의해서 음식에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by us를 늘 우리가 by가 없는 경우에 자꾸 하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by를 하는 경우 좀 이따가 능동태로 바꿔봅시다.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us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디다가? 그렇죠? 그 순서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묻지 않는 문장인데 not이 있는 거니까 가만 보니까 1, 2번은 수동태의 의문문이고 3, 4번은 수동태의 부정문 만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뭐 받지 못했다는 얘기 뻔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들이 초대받지 못한 거죠. 어디에? 존의 결혼식에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they were not 해도 되고 뭐 were not 해도 weren't 해도 되겠죠. They were not invited to John's wedding by John. 하면 되겠죠. They were not, they weren't로 줄였어도 되죠. They weren't invited to John's wedding by John. By John 했으니까 그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by가 있는 세 녀석들, by가 있는 세 녀석들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Is this song sung by IU?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이게 이번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시제 뭐하니? IU가 현재 시제 부릅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IU는 she니까 IU가 현재 시제 이 노래를 부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U가 현재 부르니 무엇을? 이 노래를 라고 하면 되니까 뭐 아까 주어였던 this song은
목적어 자리에 this song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IU가 현재 부르니 하고 싶으면 does IU sing this song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Does she sing this song을 수동태로 바꾼 게 is it sung by IU가 되는 거죠. Is it sung by IU? 그 다음에 Ten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us를 능동태로 바꾸면 우리가 앞부분은 우리가 무슨 시제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과거 시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시제 쓰지 않았습니다. We가 didn't spend 했다.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that money를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on f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didn't spend that food, that money on food. 그쵸? 이거 뭐라고? The money spent on food. 나중에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릴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 다음에 they were not invited to John's wedding by John.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겠죠. 누가? John이 무슨 시제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초대를 안 한 거죠. 누구를 수동태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였던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답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하지 않았으니까 John이 과거 시제 초대 안 했다니까 John이 뭐 했다? Didn't invite 했다. 누구를? them을 어디에? To John's wedding. John didn't invite them to John's wedding. 이런 식으로 하면 능동태로 바뀌는 것이 된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체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하지만 얘들을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능동태인데 의문문이거나 능동태인데 부정문인 경우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자, 그 다음 포커스 33. 그래서 이 강의 참 7과 단어 공부 잘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물론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수동태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꼭 지금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먼저 정리해보면 사형식의 수동태를 왜 지금 따로 포커스를 따로 할애해서 왜 정리하느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게 첫 번째고요. 왜 따로 하는가? 왜 따로 사형식의 수동태는 왜 따로 다루는가?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란 말을 넣는 게 좋겠네요. 원래는 두 개 가는 거. 원래는 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좀 이따 세 번째 정리할 때 얘기하겠죠.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가? 이걸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간접 목적어의 경우에는 앞에 뭘 쓰면서 전치사를 붙이죠. 전치사를 to나 for나 of를 붙이는데 이게 어느 게 to가 될지 어느 게 for가 될지 어느 게 of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기 때 했던 거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 나왔던 그거에 맞게 뭐 give 종족이냐 뭐 make 쪽이냐 ask 쪽이냐에 따라서 적당한 걸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to 같은 경우 이렇게 괄호해 놓고 생각하면 되죠. to의 경우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책에 정리되어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원래는 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야, 간접 목적어의 경우라고 그냥 해놓고 말았네.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의 경우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뭐 정리가 좀잘안 되니까 뭐에 대한 대답의 경우, whom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람이니 잘안 보통. whom에 대한 대답 앞에 to나 for나 of 같은 것을 적당하게 붙여줘야 되고 to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whom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문법적인 용어를 쓸게요. 간접 목적어가 뭐가 되었을 때, 주어가 되었을 때, 의미가 어떠며,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만을, what에 대한 대답만을,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만을 뭐로 사용한다? 주어로 하는, 뭐만 존재한다? 수동태만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뭐 사다 팔다 뭐 사다 만들다 이런 것도 있죠. 누가 뭐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사람이 구입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죠.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이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수업할 때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말, history was taught.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답니까? 역사가 과거 시대에 교육되어졌대죠. 그러면 teach니까 당연히 뭐겠어? 그겠죠. To them, 그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Mr. Kim. 그래서 역사 교육, 그러니까 교사는 김 선생님인데, 역사가 교육되어졌다.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누구에게? By Mr. Kim. 그럼 여기선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지금 생각해놓고 조금이나 대답해야 될거 해야 될게 얘를 뭐로 만들 줄 만들어 봐라. 능동태로 만들어 봐라는 거하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얘가 됨이 뭐가 될수 있는가? 주어가 가능한가?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되는 수동태고요.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될수 있는지 아닌지는 의미가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됨이 주어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여러분들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History was taught to them. 어쨌든 teach는 teach A, B에서 teach B to A 하기 때문에 for가 아닌 to를 써야 된다는 거. History was taught to them. 역사가 그들에게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그들이고 가르친 건 Mr. Kim이란 얘기입니다. 과목은 history, 역사고요. 그 다음에 spaghetti will be cooked. 스파게티가 미래 시제에 요리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뭐 넣어 쓰겠어요? 쿡이니까 for us 겠죠. 우리들을 위해서 쿡 AB는 쿡 B for A 한다라고 형식 변환할 때 썼죠. 스파게티가 요리될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 by mom.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럼 얘도 똑같은 질문 합니다.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우에는 뭐? 여기는 us죠. us가 주어가 가능한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능하다면 그 수동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 bag was bought. 누가 뭐 되어졌다? 가방이 과거에 구입되어졌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뭐겠어? for me죠. by니까. The bag was bought for me. 그 가방이 나를 위해 구입되어졌다. 누구에 의해? By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그럼 구입한 사람 누구란 말이야? My best friend. 받은 사람은 me고. 구입된 물건은 the bag이란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만들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e가 주어가 될수 있는지. 됐습니까? 될수 있다면 그것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a funny story was told Monos by the old woman. 오케이. 그래서 the a funny story was told Monos 쓰겠어요? to죠. tell AB는 tell B to A니까. 그래서 웃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다. 됐습니까? 말이 되어졌다. 뭐좀 어색하죠. 이런 것들은. 웃긴 이야기가 전해졌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 할매에 의해서, 할머님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꿀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s가 주어가 될수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눈좀 비켜주시고 좀 작게 하고. 첫 번째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Kim이었는데요. 그러면 얘는 일단 능동태로 바꾸면 가르친 사람이 누구고? 가르친 사람은 Mr. Kim.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무슨 시제에 가르쳤어요? 과거시죠. 그럼 미스터 킴이 과거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미스터 킴이 뭐 했다? 가르쳤다. 토트했다. 그럼 사용식으로 합시다. 누구에게? 댐에게 무엇을? 히스토리를. 됐습니까? 또는 뭐 미스터 킴 토트 히스토리 투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과거에 교육받았으니까 they were 토트가 되는가 안 되는가? They were taught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된단 말이죠. 그들이 지도받았다.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History 그쵸? 그다음에 by Mr. Kim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서 history 여기 과거죠 이게 그러니까 history was taught to them 근데 to기 때문에 이 to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history was taught them by Mr. Kim 한다라는 게이 포커스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paghetti will be cooked for us by mom 됐습니까? 자, 일단 이거 먼저 따져볼게요. 순서상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us가 주어가 되면 we고 시제가 미래니까 we will be cooked. 이게 만들어질 텐데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요리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동태가 몇 개다? 한 개다. Spaghetti will be cooked for us by mom.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할 것이다부터 하면 되겠죠. 누가 mom이 뭐할 것이다. Will cook. 그 다음에 whom부터 할게요. 사형식으로 us, spaghetti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mom will cook us. 우리에게 그 다음에 스파게티가 먼저 오면 Mom will cook spaghetti for us 하는 얘기고 이거를 We will be cooked 하면 큰일 나고요 스파게티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져와서 스파게티 will be cooked for us by mom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수민이 귀다 빨리고 왔어 정신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 bag was bought from me by my best friend. 그래서 나의 뭐 가장 친한 친구에서 그 가방이 나를 위해서 구입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산 사람은 친구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나고, 구입된 물건은 가방이다. 그럼 일단 여기 me부터 따져볼게요. me를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미래를 갖고 수동태 만들면 I was bought가 만들어지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팔렸단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동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능동태로 바꿀 거니까, 이번엔 저 능동태는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부분부터 먼저 쓰면 되겠죠? 그럼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누가 my best friend가 무슨 시제 뭐 했으니까? 과거 시제 샀으니까 my best friend가 뭐 했다? bought 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아, what에 대한 대답? 아마 뭐 whom 하고 그 다음에 what 해도 되고 사형식이니까 또는 the bag for me 하든지 my best friend bought the bag for me 이런 식으로 능동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웃긴 이야기가 그 할머니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일단 us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we 하고 시제 과거니까 we were told가 일단 만들어지겠죠. 그럼 we were told 되겠어요? 된단 말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A funny story. 그러니까 우리가 we were told의 뜻은 우리가 들었다 이겁니다.
뭘 들었는데? A funny story를 누구에 의해서? By the old woman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A funny story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능동태로 바꾸면.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The old woman이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말해줬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누가 the old woman이 과거 시제 말해줬으니까 told 했고, whom에 대한 대답, us, what에 대한 대답, a funny sto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Okay. A funny story를 땡기고 싶으면 to us 하고 뒤로 보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배열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작은 상자가 뭐 되어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작은 상자가 무슨 시제에 보내졌다? 과거 시제에 보냈으니까 a small box was sent, mommy to me by him. 하면 되겠죠. By him은 왜 했는지 알죠? 됐습니까? A small box was sent to me. 작은 상자가 나에게, 그럼 내가 보낸 거야? 아니면 내가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보낸 사람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우스, 그럼 집이 만들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이유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만들어지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집이 현재 시제네요. 집이 현재 만들어진다. House is made. Where? For my dog. 그러니까 make 동사였으니까 for 쓰는 게 맞겠죠. 내 개를 위해서. 네 개를 위해서 집이 만들어지면 행위자는 당연히 누구겠어? 나에 의해서, by me. 왜 했는지는 아시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생각. 능동태로 바꾸기. 그 다음에 여기에, 오케이. 이 녀석이 주어가 될수 있는지, 이 녀석이 주어가 될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교육받은 거야. 가르쳤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교육 받은 것 같은데요.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죠. 내가 교육 받았습니다. 무엇을 누구에 의하여 하면 되겠죠. 그니까 저 남자에 의하니까 by that man이고, 내가 과거에 교육 받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교육 받았어요. I was taught.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교육받았는데? How to drive. 누구에 의해서? By that man. 됐습니까? 요것도 되게 반갑죠. 아 맞다 저거 그치. 그럼 요거 봤으니까 요거랑 같은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쵸.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 이러면서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by that man이 있으니까 뭐 by는 되겠고, 1번과 2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이구 얘 놔뒀다가 내가 모르고 치울라. 다른 아이지. 응? 뭐 하나 있네 벌써. 네가 없어져라. 자, 그럼 첫 번, 작은 상자가 과거에 보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하여. 이런 문장인데요. 그러면 일단 먼저 me를 가지고 주어를 해서 수동태가 되는지부터 따져볼게요. 그럼 일단 me를 가지고 주어를 해서 수동태 만들면 뭐가 일단 만들어져요? 미요. Okay. I I was sent가 만들어지죠. I was sen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 small box. By him 될 건데, I was sent 됩니까? 예, 안 되죠. 왜안 되냐? 이게 뭔 뜻이야? 내가 보내진 거죠. 내가 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내가 보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내졌다. 보내진 건 뭐밖에 없어? 작은 상자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는 가능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능동태 만들기. 자,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야? 그가 과거 시제 보냈다. 그가 과거 시제 보냈다 하고 싶은 뭐라 그러는데? He sent. 그 다음에 me a small box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a small box to me 하든지. He sent a small box to me. He sent me a small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여서 A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했어. 그건 my dog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my dog을 가지고 현재 시제 수동태 만들면 뭐가 일단 만들어집니까? my dog is made가 만들어지겠죠. 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경우죠. 이것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능동태 내가 무슨 시제 뭐 했다란 말로 시작하면 돼? 내가 과거 시제 네? 그 남자가 지금 2번 하고 있어. 2번 내가 네. A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내가 과거 시제 만든 is made인데 과거 시제겠냐? 내가 현재 시제 만든다. I make whom my dog what a house 하든지 I make a house for my dog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로 보여주면 진짜 100점 맞겠다 수정태. 그 다음에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인데요. 얘는 지금 저 1번 2번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은 3번 수동태는 뭐가 주어야 지금 whom에 대한 대답이 지금 주어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How to drive 이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번엔 저 위에 거랑 뭐가 달라?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물 what이죠? what이죠? 지금까지 풀었는 거 이거 what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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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는 전부 다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된 것들이었어. 지금 처음 나왔어. 이거 감정 목적어가 주어된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3번은. 그럼 how to drive was taught 돼 안 돼? 되죠. 운전하는 방법이 뭐 되어졌단 얘기야 지금. 그렇죠. 교육됐단 얘기죠. 그럼 이제 아이가 뒤로 갈 차례죠. teach니까 뭐 달고 뒤로 가면 돼? To me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that man에 의해서.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운전하는 방법이 나에게 가르쳐졌다? 저 남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능동태로 바꾸면 무슨 시제에 누가 뭐 했다란 말로 시작해? 과거 시제에 누가 뭐 했다? That man이 가르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과거 시제에 저 남자가 가르쳤다고 얘기 시작해보세요. 누가? That man이 과거에 가르쳤으니까 that man이 뭐 했다? taught 했다. whom에 대한 대답? me. what에 대한 대답? how to drive.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또는 that man taught how to drive to me. 하면 되겠죠. 그러면 how to driv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how to drive. how driving. how I should driv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직접 물었겠어요? How should I drive?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군요. 방금 했는 거 뭐? 뭐 플러스 뭐는? 의문사 플러스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까먹을 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주어진 부분을 주어로 해서, 오케이.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관찰해보면,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whom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어색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동사는 뭐예요, 지금? show가 사용됐으니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본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준 거야?
누군가 나에게 보여준 걸 수동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내 그녀가 준 거야? 그녀가 받은 거야? 그녀가 받은 거 된다면 이것도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봤더니 이거 by죠. 그쵸?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에 밑줄 안 꺼놨어. whom에 대한 대답에 밑줄 안 꺼놨죠. 왜? 안 되니까 얘는. 그래서 이거 대신 뭐에 대한 대답에 밑줄 꺼놨어? what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 꺼놓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문장을 분석해보면 전부 누가 뭐 했다? whom에게 what을. 누가 뭐 했다? whom에게 what을. 누가 뭐 했다? whom에게 what을. 이란 전부 다 능동태 사용식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주어로 하였으니까 여기에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는 얘기하면 돼. 내가 과거 시제에 보여짐 당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그쵸?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by 행위자가 하면 되겠죠. 뭐 by 행위자부터 쓰면 되겠네. by him.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에 뭐라고 쓸래? I was showed 해도 되고 shown도 알아야죠. show showed showed 또는 show showed shown. I was shown. 내가 봤단 얘긴 거야. 보여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onderful magic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 wonderful magic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도 됩니까? 네.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Wonderful magic was shown to me by him. 되겠죠. Wonderful magic was shown to me. 멋진 마술이 뭐 되어졌다? 제시되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보여주는 건 누가 한 거고? 그가 한 거고. 본 사람 누구고? 나고. 보여준 대상은 환상적인 마술인 거죠. 됐습니까? 이건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토니가 그녀에게 재미있는 책을 과거 시제에 줬대요. 그럼 첫 번째 칸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는 얘기 쓰면 돼. 그녀가 과거 시제에 받았다는 얘기 쓰면 되겠죠. 또 그녀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쓸 거고 그 다음에 by 토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과거 시제에 받았다. She was given an interesting book by Tony.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an interesting book을 주어로 만들 수 있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되니까. 그래서 an interesting book을 주어로 하면 an interesting book was given to her by Tony. 그 다음에 she bought me dinner last night. 이번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끼어들어 있는데 이거 적당한 위치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이런 녀석은. 그럼 첫 번째 칸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단 얘기 쓰면 돼. 저녁 식사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구입됐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want me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want me를 꼭 해야죠 이거. 그다음에 언제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by her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녁 식사 과거 시제에 구입되어졌습니다 라고 뭐라고 쓰면 돼 영어로. Dinner was bought. Mommy. For me. 이때 for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Dinner was bought for me. 저녁 식사 구입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for 왜 나타났어? By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last night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by her 하면 되겠죠. Dinner was bought for me last night by her. 됐습니까? 사용식에서는 전치사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두 다
두 개의 수동태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이번엔 대화를 완성시키라는 새로운 유형이네요. Did the girl's grandma make her the doll? 그러니까 뭐 the girl's grandma 길지만 이게 주어인 거고 did she make her the doll인 구조인 거죠. 됐습니까? 그 여자의 할매가 그 여자아이에게겠죠. 이거 her는 the girl 대신 왔겠죠. 할머니니까 무엇을 인형을 무슨 시제 만들어줬니? 과거 시제 만들어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no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형 뭐에 대한 대답이 지금 주어로 나타났어? what에 대한 대답이 앞에 왔죠? 그러면 그 이 부분의 뜻은 뭐예요? 그 인형이 뭐 되어지지 않았다?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과거 시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야? 받을 사람이죠. 받을 사람. 그 다음에 by her. 아! by her mom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여자애한테 인형 만들어줬니?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 인형이 만들어졌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에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인형이 과거 시제에 만들어졌습니다. The doll was made. The doll was made. 그 다음 뭐?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니요. For the girl. 됐습니까? By her mom. 됐습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거 좀 사용식에서 전치사 적당하게 넣어줘야 된다. to 같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지만 나머지 for나 of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did the girl's grandma make her the doll? No. It wasn't. It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머니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did Mr. Lee pass you the paper?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스 리가 무슨 시제 뭐 했니? 전해줬냐 이 말이죠. 전달해줬냐.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그 종이 아닙니다. 서류겠죠 이거 여기서는. 그래서 미스터 리가 너에게 그 서류를 전달해 주었니? 라고 했더니 no. 또 전달 안 해줬다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또 by 미스터 진이네요. 그러면 그 서류가 무슨 시제 뭐 되어졌다? 무슨 시제 뭐 되어졌다? 과거 시제 전달됐다. 나에게 미스터 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서류가 과거 시제 전달됐습니다. The paper was passed from me to me by Mr. 진이고 to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The paper was passed me by Mr. 진. 됐습니까? 자, 이게 사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4에서는, 어차피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형식의 A 유형, B 유형, C 유형의 1, 2, 3가 뭐, call AB죠.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C는 전부 다 동사인데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정상적인 want A to do. 근데 이것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여기에 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사 보호예요. 근데 동사가 동사로서 올 수 없기 때문에 to do 된 거고, 그 다음엔 make A do 라고 하는 사역 동사. 이것도 어쨌든 동사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CA do 또는 CA doing.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얘만의 독특한 점은 뭐뭐를 하고 있는 A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CA doing의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 얘가 어떤 시니까 이 유형에 속하는 오형식인 거죠.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고 봤다. 어쨌든 이 오형식에 대한 얘기 이제 수동태에 나오는데 이제 전부 다 여기에
어? 목적어. 지금은 내가 쓴 이 문장의 구조는 전부 다 뭐일 때의 구조다? 능동태일 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였던 A가 전부 다 주어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그러니까 명사, 뭐, 이거 A라는 구조죠. 이거 B라는 구조. 그 다음에 to do인 경우 C-1번인 구조. 오케이. 그래서 doing yoga makes us healthy. 그래서 요가 하는 것이 무슨 시제 만들어준다? 현재 시제 만들어주죠. 누구를? 우리를. 그러면 얘는 저 ABC 유형 중에서 몇 번이고 ABC 중에서 뭐고 B 유형이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에 속하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쓰면 누가 뭐 되어진다 그러면 돼. 누가 무슨 시제 뭐 되어진다. 요가가 그렇죠. 지금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죠. 우리가 현재 시제 되어진다 하면 되겠죠. 우리가 현재 시제 되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시제 되어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얘기하면 되죠.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By doing yoga. 요가 하는 것에 의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제 되어진다 라는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are made. 어떤 상태? Healthy한 상태. We are made healthy. 그러니까 by doing yoga. 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되어진다? 건강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B 유형의 형태는 수동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녀석이 목적격 보호. 자, 목적격 보호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어?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B 유형.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 됐으면 얼른 동사 마무리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와줘야 되겠죠. 이 녀석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저 뒤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 누가 뭐하냐면 they가 콜을 합니다. 무엇을 콜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콜하죠. 부르죠. 뭐라고? 리프트라고. 어느 동네에서? 잉글랜드, 영국에서.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적당한 데 갖다 놓으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they는 영국 사람들이겠죠. 영국 놈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오는데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진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현재 시제에 불린다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오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있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놓고 나서 뭐 이거 이 부분만 뭐 먼저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럼 어디에서? In England에서 영국에서는 누구에 의해? By them. By them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략하면 되겠죠. 당연히 영국에서니까 영국 놈들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현재 불린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An elevator is called what a lift. An elevator is called a lift. 됐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리프트라고 불린다. In England, 영국에서 by them, 그들에 의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A 유형이었습니다. A 유형.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죠. 항상 5형식에서 엉뚱하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녀석을 주어로 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수동태에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되는 겁니다. 끊어읽기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유형이 딱 보이죠? 끊어읽기 해보면. C 유형 중에서 1, 2, 3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형태인 one day to do의 구조가 보이죠. one day to do처럼 tell a to do. 그럼 he told me to stay longer.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하라는 것을 말했냐면 더 오래 머물러 달라는 것을 말했다.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라고 말했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는 얘기 하면 되겠고 뭐 그 다음에 뭐 온 다음에 by him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 남자에 의해.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는 얘기 여기다 쓰면 돼.
내가 과거에 들었다는 얘기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과거에 들었어요. I was tol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되겠죠. 내가 들었다. 무엇을 더 오래 머물라는 것을 to stay longer 하라는 것을 by him. 그 남자에게. I was told to stay longer by him.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끊어 읽기 좀 제발 좀 하세요. 수동태에서 특히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4형식, 5형식 넘어가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스시 장인이 된 것처럼 칼질 좀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동태로 돼 있답니다. 됐습니까? 이건 능동태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뭐 elect 나오면은 elect는 약간 뻔하죠. 5형식의 A, B, C 유형 중에서 뭐였어요? A 유형이죠. for A, B하고 똑같은 명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He was elected at the what by us 이렇게 돼 있죠. what에 대한 대답. 그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다? 과거 시제에 뽑혔대죠. what 무엇으로? 반장으로.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됐습니까? 그럼 능동태로 바꾸라 했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라 했으니까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고 쓰면 돼? 우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뽑았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om을 what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를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과거에 뽑았었다 하고 싶으면 we가 뭐 했다? Elected 했다. Whom, him, what, class, president. We elected him, class president.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숨이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야? 고치고 있습니까? 오, 대단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하고 있죠. 그러면 the bottle이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딱 봐도 무슨 시니까 이거 empty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5형식의 능동태 유형 중에 몇 번? B 두 번째죠. make a 어떤인 거죠. 이거 make a 어떤이었던 녀석 능동태 make a 어떤 뭐 find a 어떤 이런 거 것을 지금 수동태로 바꿔놓은 거죠. 그 병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상태로 발견됐냐면 텅 빈 상태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러면 돼? 내가 과거 시제에 발견했단 얘기 알아차렸다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what에 대한 대답하고 그러면 그 what의 상태를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과거 시제에 발견했다, 깨달았다, I가 found 했다, what? The bottle의 상태, empty. I found the bottle empty. 됐습니까? 그래서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find 꼭 발견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라고 하고 있죠. 딱 봐도 얘는 끊어있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C의 기본 형태인 정상 형태인 C의 1번 형태죠. one take to do의 능동태였던 것이 바뀐 거죠. 뭐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달라고 묻다가 아니고 요청하다라 했었죠. ask가 묻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요청하다란 뜻도 있다 했어요. ask a to do 하면 A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동태로 바꿔놓은 거죠. Okay, he was asked. 그가 요청받은 거죠. 과거 시제. 무엇을 to close the door 하라? 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행동을 나타냈었는데 to를 붙여서 명사된 거고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녀, 그러니까 요청한 건 그녀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녀가 어떤 행동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he란 얘기인 거고요. 그가 할 행동은 이 행동하는 거죠. 그는 요청받았습니다. 뭐 해줄 것을, 문 닫아줄 것을 그녀에 의해서. 그럼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무엇을 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참, 누구에게 뭐 하라 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후에 행동할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행동을 이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부분,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그러는데, she가 과거 시제 요청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요청했습니다. she가 asked 했다. 누구에게? him에게. him이 할 행동, to close the door. 그래서 want A to do, ask A to do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She asked,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him에게 무엇을 to close the door 해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가 된다는 것. 됐습니까? 네, 제가 문장의 구조를 하도 빡세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여러분 문제를 혼자 풀 때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설명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고쳐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the boys thought very diligently 하고 있죠. 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놓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뭐 한답니까?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한다겠어요? 여겨진다라고요, 이게 바로. 그 남자아이가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 남자아이가 생각을 당한다. 여겨진다, 우리말 쓸게 하면. 됐습니까? 그럼 그 남자아이가 여겨지는데 그 남자아이의 상태가 어떻다고 여겨지는 거야? 매우 부지런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소녀는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 사람들이 그 소녀이 매우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지런하는 뭐예요? 부지런한? 부지런하는 딜리전트고, 부지런하게는 뭐예요? 딜리전트리죠, 그쵸? 그러면 그 소녀는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 틀린 데 없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거죠. 그쵸? 틀린 데가 없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 우리말 해석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 소년이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는 얘기지만 결국 이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여겨진단 거야? 그 소년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 소년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막은 무슨 시라야 되는 거야?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무슨 시 형태? 형용사의 형태라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능동태로 바뀌었을 때의 구조가 ABC 중에 뭔 거야, 이거? 바로 B인 거죠, B.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make A는 어떤하고 make 빼버리고 뭔 거야? 능동태일 때 구조가 think A 어떤이죠, think A 어떤. A가 어떻다고 여기다. 그럼 by me 했으니까, 그러면 by me 했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란 얘기고, 그러면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 뭐 한다는 얘기야? 내가 현재 시제 생각한다는 얘기죠. whom을 어떤이라고. 그러면 누가 아이가 뭐 한다? think 한다. 누구를? the boy를. very diligently야. very diligent야. very diligent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5형식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5형식이니까 I think the boy very diligent so So, the boy is very diligent. 맞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diligently가 올 수가 없는 거죠. The boy is diligently야. The boy is diligent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석만 가지고 이건 매우 부지런하게고 이거 보니까 나 수동태 배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건 그 남자애가 생각한다가 아니고 여겨진다고 매우 부지런하게 그 남자애가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은 더 보이의 상태 더 보이라는 명사의 상태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번엔 바의 힘이 있고 3번도 바의 허가 있네요. I was told.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들었다지. 환장할 노릇이네. 이제 거의 다섯 번째 되는 것 같다 너. 내가 들었어. 무엇을? 컴퓨터 끄라? 는 것을 들었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너무 뻔한데 틀렸죠 이거. 내가 들었는데 컴퓨터 끄다를 들은 거야. 컴퓨터 끄라 는 것을 들은 거야. 컴퓨터 끄라 는 것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by him 있으니까 바로 가봅시다. 그러면 첫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능동태로 하면 누가 무슨 시제, 내 그 남자가 과거 시제 나한테 말한 거죠. he가 뭐 했습니까? told 했죠. 여기에 수동태의 목적어가 아니 수동태의 주어가 목적어 되니까 me에게 나머지 to turn off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he told me to turn off the computer.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그래서 이번에 C의 1번 구조인 거죠. Tell A, want A to do, tell A to do의 구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expected being a lawyer by her. 오케이. 내가 뭐 한답니까? 무슨 시제? 내가 기대받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는 사람은 여기 있네. 그녀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엇을 기대받는다? 변호사 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자, 이걸 능동태로 바꿨을 때 생각하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구조는 뭐였더라? A가 목적어인 A가 어떤 행동 하기를 기대하다는 뭐였어요? expect A to do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뭐가 된다? to be가 되는 거예요. I'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똑같이 C의 1번 구조고요. Want A to do, expect A to do의 to do가 와야 될 자리에 ing 형태로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이건 능동태로 바꾸면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가 온 거예요. 그녀가 현재 시제에 기대한다가 오면 되겠죠. 그럼 그녀가 현재 시제에 기대합니다. C가 뭐 한다? expect겠지, 그치? expect whom? me, 뭐? to be a lawyer. 됐습니까? she expects me to be a lawyer.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네. 예. 오케이. 또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안 걸리는 거야? 4분까지만 하고요. 4분까지만. 아, 알았어. 갔다 와. 나는 누구에 의해, 아빠에 의해 어떤 행동 해달라 는 것을 뭐 받았다? 요청 받았다. 됐습니까? 딱 봐도 시제가 뭔 것 같고? 과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과거에 요청 받았습니다. I was asked.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o wash the car by dad니까 by dad 있으니까 누가 무슨 시제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부탁했다 하면 되겠죠.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아빠가 과거 시제 요청했다죠. 아빠가 과거 시제 요청했어요. dad가 뭐 했다? asked 했다. me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to wash the car 하라는 것을. 이걸 수동태로 바꿨더니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Tom은 누구에 의해? 그의 선생님에 의하여 무엇을 공부 열심히 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맞춰온 해석대로 하면 되는 건 다음은 그의 선생님에 의하여 열심히 공부하라 는 것을 들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탐이 과거에 들었습니다. 탐 was told 무엇을 to study hard 하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his teacher고요. 그러면 누가 his teacher가 무슨 시제에 말했냐면 과거 시제에 말했으니까
told whom, told Tom what to study hard. His teacher told Tom to study hard. 그녀는 누구에 의하여, 그녀의 남편에 의하여 무엇을 조심해서 운전하라 는 것을 뭐 들었다? 충고받았다. 시제 과거니까 s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er husband. Okay. 그래서 누가? Her husband가 과거 시제 충고했으니까 advised 했는데 충고받은 whom? Her. What? To drive carefully. 빨리 갔다 오세요. Her husband advised her to drive carefully. S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er husband. 됐습니까? Okay. 뭐, sing, enter, carry 등이 보이는데요. Okay. 그러면 Kelly was seen. 누가? 켈리가 무슨 시제 못 당했다? 과거 시제 목격 당한 거죠. 그러면 그녀 방에 들어가 는 것이니까 to enter her room by me. 됐습니까? By me 왜 했는지 아시죠? 됐습니까? Kelly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me. 켈리가 목격 뒤 켈리가 본 게 아닙니다. 켈리가 목격 당했답니다. 무엇을 목격당했니? 라는 질문을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행동하는 것을 목격당했기 때문에 행동을 나타내는 enter her room에다가 to를 붙여서 들어가는 것을 나에 의해서 목격당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형식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뜻이 어색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뜻이 어색하다고 그랬더라 그때? 이 뜻은 벨보이가 벨은 이게 뭐 이렇게 호텔에서 뭐 짐 날라주고 하는 그런 애들을 벨보이라고 그러죠. 그때 허드렛일 하는 애들. 벨보이가 만들어졌다네. 이거 안 되는데가 아니고요. 여기에 make의 뜻은 만들다의 뜻이 아니고 시키다의 뜻의 make의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 뜻이 되는 거냐면 벨보이가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지시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품에 대한 대답일지라도 지시받았답니다. 지금은 벨보이가 지시받았는데 그 서류 가방이죠. 서류 가방 뭐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노래를 부를 리는 없으니까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말이죠. 벨보이가 지시를 과거에 받았다 이겁니다. 무슨 지시 받았는데 그 suitcase 운반하라 옮기라 는 것을 by the man. by the man 있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rd was heard. 새가 들었습니까? 아니면 새가 하는 행동이 들렸습니까? 하면 얘가 들었을 리가 없죠. 수동태니까. 새가 하는 행동이 소리로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 그럼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이니까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능동태일 때 무슨 동사라고 불리니까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걸 지각동사라는 이상한 일본어인데 이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다른 형태도 되죠. 그쵸? 맞습니까? 얘 대신 올 수 있는 형태는 뭡니까? 얘 대신 올 수 있는 형태는 이것도 되죠. 그건 왜 그렇다? 얘가 능동태일 때 뭐였기 때문에? 느끼는 동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는 caring이란 형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by me가 있죠. 또 나에 의해 그 새가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 의해 들려졌다는 얘기고 들은 건 납니다. 새가 하는 행동에 들린 거고 수동태 해석에서 조금 어색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자, Kelly was seen. 켈리가 목격당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나에 의해서. 그러면 능동태에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러면 돼. 내가 과거 시제에 봤다 그러면 되죠. 그쵸? 그럼 내가 과거 시제에 봤어요. 내가 보여진 게 아니고 내가 한 행동이니까 능동태 I saw.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whom? Kelly. 그러면 내가 켈리 봤다. 그 방에 들어가 는거할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얘가 막 신경질 내줘. 와, 왜나 특별 취급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를 바뀔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I saw Kelly enter room. 그리고 내가 켈리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볼 수도 있지만, 방에 들어가고 있는 켈리를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엔터링도 가능하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죠. 이게 수동태로 바뀔 때는 켈리가 뭐야? 켈리가 목격 켈리 was seen. 이 경우에 이거를 잘 조심해야 되면 to가 붙는단 말입니다. To enter her room by m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좀 특별했던 동사들이 수동태 될 때는 너더 이상 이제 동사 아니잖아 이 자식아. 너 형용사밖에 더 돼? 네가 무슨 지각 동사야 아니잖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다시 to가 온다라는 걸 자세하게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at man. 그 bellboy가 지시받았는데 그 수트케이스 옮기라는 것을 그 남자에 의해서.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첫 번째 부분은 그 남자가 무슨 시제에 시켰다 하면 되겠죠. 그 남자가 과거 시제에 시켰다 하면 되겠죠. 그 남자가 과거에 시켰습니다. The man이 made 한 거죠. 시켰으면 지시받은 사람 올 차례니까 누구에게 더? 벨보이에게. 벨보이가 할 행동 carry the suitcase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능동태일 때 여기다 to를 넣으면 야 얘가 짜증 낸단 말이죠. 야나 특별 취급 좀 해줘. 나 사역동사야. 네가 왜 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될땐더 벨보이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The bir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그 새가 어떤 행동하는 게 들렸고요. 그러면 능동태에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는 얘기를 시작하면 되니까 내가 무슨 시제에 과거에 들었을까? I heard. What the bird. The bird가 하는 행동은 여기는 지금 to sing a beautiful song 돼 있지만 to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I heard the bird sing a beautiful song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수동태로 바꿀 때는 the bir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노래하고 있는 새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형태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능동태란 말입니다. The crocodile watched the deer drink water. 악어가 과거 시제 지켜봤네요. 그렇죠? 누가 뭐한 그 사슴이 물 마시 지켜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당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누가 지켜봐줬죠. 목격당했죠. 관찰당했죠. 그러면 관찰당했으면 뭐하는 것을 목격당했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크로커다일에 의해서, 악어에 의해서.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누가 무슨 시제에 못 하겠다? 그 사슴이 과거 시제에 목격 당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사슴이 과거에 목격 당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시작하면 돼? The deer was watched. 무엇을? To drink water 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By the crocodile. 그러니까 아까 없던 to가 나타나야 된다.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he deer was watched to drink water by the crocodile.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답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얘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답은 뭐?
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답은 뭐? Your world watch. 그렇죠. World watch도 되죠. 됐습니까? 여러 마리 때도 더 dear 할 수밖에 없죠, 얘는. 됐습니까? 양사슴 물고기 아시죠? The dear world watch. 여러 마리가 목격당했으면 world고요. 뭐, was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 마리, 두 마리인지 알 게 뭐야, 여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이게 어였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was였을 텐데 더 뒤에는 단수도 올 수 있고 더 people처럼 복수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직접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The deer was watched 또는 The deer were watched to drink water by the crocodile. 그 다음에 계속해서 Jerry made Tom brush his hair죠. 그럼 Jerry가 만들었다인 줄 알았던데 끊어 이렇게 해보니까 탐에게 오고 그다 탐이란 말이 나오고 제리가 탐을 만들었다는 말도 이상한데 뒤에 행동이 나오니까 탐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무슨 시제 시켰다? 과거 시제 시켰다라는 사역 동사인 거죠. 됐습니까? 제리가 탐에게 머리 좀 빗으라고 시켰다. 야 머리 좀 빗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누가 무슨 시제 뭐 받았다? 탐이 과거 시제 지시 받았다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탐이 과거 시제 지시 받았다 다음에는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by 제리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제 지시한 사람이 제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분 탐이 과거에 지시 받았습니다. 탐 was made. 그러면 더 이상 사역동사 아니니까 머리 빗으라는 것을 머리 빗으라 으음으로 쓰면 안 되죠. 머리 빗으라는 것 to brush his hair. Tom was made to brush his hair by Jerry. Tom은 지시받았습니다. 시켜짐 당했습니다. 머리 빗으라는 것을 제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he felt the ground shake. shake의 뜻이 뭡니까? 네? 썩다. 흔들다, 흔들리다고요. 밀크 쉐이크, 우유를 흔들어 먹는 거죠. 쉐이크의 3단 변신은 쉐이크, 슈크, 쉐이큰이었고요. 테이크, 툭, 테이큰 하듯이. 테이크 할 때도 똑같이 생겨 들어있죠. 테이크, 툭, 테이큰, 쉐이크, 슈크, 쉐이큰. S-H-O-O-K, S-H-K-E-N. S-H-A-K-E-N. 뭐 어쨌든 그가 무슨 시제 느꼈냐 하면 과거 시제 느꼈죠. 누가 뭐하 그 땅이 흔들리 지진난 걸 느꼈다는 얘기인 거죠. 땅이 흔들리 느꼈대요. 그러면 첫 번째 토막은 누가 뭐 당했다는 얘기야. 땅이 무슨 시제 뭐 당했다 느껴졌다는 얘기인 거죠. 땅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 는 것이 느껴졌겠죠. 누구에 의해서 by 힘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땅이 과거에 느껴졌다고 싶으면 더 ground was felt what to shake 하는 것 the ground was felt to shake by him 땅이 저, 뭐, 땅이 느낄 수는 없죠. 느낀 사람 여기 있습니다. 어떤 감지한 사람은 그건 땅은 그 이 사람이 감지한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ground was felt to shake by him. 자,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여기에 1번에 watch 때문에 내가 얘한테 세모 표시를 했어. 그쵸? 그러면 2번도 세모 표시를 할까요? 2번도 세모 표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네. 그럼 이거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은 세모 표시 할까요? X 표시 할까요? 네. 세모 표시 하겠죠. 세모 표시한 애들 공통점. 이건 시각이죠. 이거는 촉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 세모 표시한 애들의 공통점 바로 뭐? 시각 동사. 그럼 왜 표시했느냐? 답이 하나 또 있죠. 그렇죠. 오케이. 이 경우에 요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to drink 대신에 뭐 할 수 있고 drinking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뭐 할 수 있어? shaking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수동태, 아니 지금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he felt the ground shaking일 거고 the crocodile watched the deer drinking water고. 그러니까 see a doing 되죠. watch a doing도 되고 watch a do도 되죠. 됐습니까? 자, 한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걸로 보니까 그가 목격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부분은 그가 목격 당했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네, 무엇을 목격 당했냐 하면은 뭐 건물 밖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가 과거에 목격 당했습니다. He was watched. 뭐 하는 것?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her.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는 건물 밖으로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by him 있고 by us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은 그녀가 뭐 당했다는 얘기겠어요? 지시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녀가 지시받았다. 무엇을 지시받았겠습니까? 도서관으로 가라는 것을 지시받았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지시받았습니다. She was made what? To go to the library by him. 됐습니까? 지금은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지각동사 아니고 사역동사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로 바뀌었을 땐 얘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3번 첫 번째 그 남자 아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남자 아이가 어떤 행동하는 게 들렸다는 얘기인 거고요. 들은 사람은 우리 거죠. 우리가 그 남자 아이가 뭐 하는 것을 들었겠어? 드럼 연주하는 것을 to play the drum 하는 것이 뭐 되었다? The boy was heard to play the drums by us. 그럼 by, by, by 다 있으니까 능동태 바꿔주면 1번 같은 경우에 그녀가 뭐 과거에 봤다라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녀가 과거에 봤습니다. she가 뭐 했다? watched 했다. 누구를 watched 했냐면 아까 주어가 목적어 되니까 힘을 watched 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행동을 여기에 to walk out of the building 그대로 쓰면 조진단 말이죠. 왜? 저기요, 제가 실례하지만 뭐거든요? 지각동사거든요 하면서 to walk가 아닌 walk out of the building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밖으로 걸어오고 있는 글을 볼 수도 있으니까 walking out of the building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지시한 사람은 he가 과거 시제에 지시한 거죠. 그럼 그가 과거에 지시했습니다. he가 made 했다. 지시받은 사람 그녀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go 했더니 얘가 막 시비 걸죠. 얘 자식을 꺼져 이러면서 to가 아니고 그냥 he made her go to the library. 능동태로 바꿨을 때는 이제 다시 지각 동사라고. 나 어떤 시 아니야. 난 동사야. 동사의 과거형이야. 나 어떤 시 아니야. 시키다의 과거형이야. 사역동사야.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과거 시제 들었으니까 we가 과거에 들었어. we가 뭐 했다? heard 했다. 누구를? the boy를. the boy가 하는 행동 뭐? play the drums.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연주하고 있는 남자아이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play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playing도 가능하다.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좀 고치주의서. The sun was watched rise. 그래서 태양이 밝겠어요? 관찰되었겠어요? 관찰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관찰되었다라는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관찰됐는데 뭐 하는 것이 관찰됐어? 떠오르는 것이 관찰됐죠. 그럼 떠오르는 것 부분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요. To rise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 이상합니까 이게? 그 다음 by us 하면 되겠죠. 계속 했던 게 이게 지각동사가 아니라서 행동에 대해서 to do가 와야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다 이 친구야.
그러면 I was made. 내가 만들어질 리는 없겠고 내가 지시받았겠죠. 내가 지시받았다. 뭐 하라는 것을 담배 끊으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 의사에 의해서. 그럼 내가 과거에 지시받았다 부분에 이상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담배 끊으라는 것 부분에 이상 있습니까? 있죠. 없나요? 담배 끊으라 지시받았습니까? 담배 끊으라는 것을 지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럼 by the doctor 있으니까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He was seen. 그가 봤습니까? 목격 당했습니까? 목격 당했죠. 뭐 그 일꾼을 도와주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의 상사의 보스에 의해서. 그럼 그가 목격 당했다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일꾼을 도와주는 것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1, 2, 3 중에서 to do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 1, 2, 3에 to do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뭐 1번은 to rise고, 2번은 to stop이고, 3번은 to help인데, 이 to do 말고 doing 되는 건 몇 번, 몇 번이 있나요? 1번. 1번하고 3번이죠. 지각동사니까. to do 대신에 doing도 된다.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관찰될 수 있죠? 떠오르고 있는 태양, sun이 rise를 합니까? rise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rising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그가 목격돼, 그가 도와줍니까? 도와주고 있는 그가, 도와주고 있는 일꾼들 도와주고 있는 그가 목격되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아, 안 됩니까? 도와주고 있는데 목격될 수는 없나요? to help, helping이 되죠. 대신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뭐기 때문에, 얘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ing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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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내 우리가 무슨 시제에 봤어? 우리가 과거에 봤다. 우리가 뭐 했다? 와치드 했다. 누구를 와치드 했냐면 아까 주어가 목적어 되죠. 더 써니, 더 써니 하는 행동을 절대로 to rise로 해서는 안 된다. We watch the sun rise. 또는 뭐는 된다.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으니까 rising은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의사가 무슨 시제에 지시했냐면 과거 시제에 지시했으니까 더 닥터가 과거에 지시했다? 메이드했다. 지시한 사람, 지시받은 사람 미. 미가 할 행동 투 빼고 스탑 스모킹. 근데 이 경우엔 투 스탑은 당연히 안되고 스탑핑은 안된다. 지각, 이번엔 지각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니까. 그 다음에 히스 보스가 무슨 시제에 봤냐면 과거 시제에 봤어. 그러면 히스 보스가 과거 시제에 몰라면 so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였던 녀석 목적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눈 부릅뜨고 있겠죠. 여기에 얘가 하는 행동이 투두를 달고 오는지 안 달고 오는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왜 이제 여러분들 외웠던 수거를 쭉 풀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B wish였죠? 그래서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의 부모님은 그 결과에 그렇죠. satisfy의 뜻이 만족시키다인데 얘는 만족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입장 바뀐 어떤 시. I am interested in playing hockey. 나는 하키 하는 것에 관심 있다. Jane was pleased. 자, please가 무슨 뜻이 있죠? 제발 말고요. Please. 기쁘게 하다였죠. 그래서 pleasing이 pleasing news를 듣고 I am pleased 된다 했죠. 그래서 뭐뭐에 기뻐하다는 be pleased wish죠. Jane was pleased with the show. Jane은 그 쇼에 기뻐했다. 외워야 할 수고 be pleased in,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B, 자 이거는 O분지 프롬인지는 이게 형태만 바뀌는지 화학적 성분이 변하는지를 봤더니 O부야 프롬이야? 프롬이죠. Be made from. 치즈는 재료를 얘기할 때 Be made of나 Be made from을 쓸 수 있는데 화학적 변화기 때는 from을 쓴다. 치즈는 밀 우유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외웠던 수고도 쭉 하면 되겠죠. He was surprised at his her words. 그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Be surprised at. 그 다음에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trees. 그 산은 나무로 덮여 있다.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그녀의 눈은 눈물로 채워져 있었다. 가득했다.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me. 나의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셨다. 그 다음에 paper is made from wood. 그래서 종이는 재료가 뭐다? 목재다. 목재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형태만 바뀌는 거야? 화학적 성분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of가 아니고 from이다. 종이는 목재로 나무로 만들어진다. This box is made of gold. 이 상자는 뭐로 만들어진 상자다? 오케이. 그래서 금이 더 이상 금이 아닌 게 됐어. 그대로 금인 거야. 그래서 be made of. 모양만 바뀌었다. Okay, his name is known to all the people. 그의 이름이 뭐 되어져 있다?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known for는 뭐라 했죠?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 했어. 유명해진 이유. 됐습니까? be known to는 유명하게 되어진 사람들. 뭐 밑에 나오네요. The restaurant is known for fresh food. 그 식당이 알려져 있다. 왜? 신선한 음식 때문에. 오케이. 자, 나는 꿈에 그리던 여자와 결혼했다를 I married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I was, 아 이거를 가지고 수동태로 하라는 얘기니까 누구누구와, 어머야 뭐야 눈 꺼져. 내가 결혼, be married 뭐였더라? 후였습니다. I was married to the woman of my dreams. The woman of great beauty가 생각나는군요. 그렇습니까? Woman of my dream. 내 꿈의 woman. 엄청난 미의 여자. Woman of great beauty. Woman of my dreams.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종류의 취미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be interested이니까 what kind of hobby are you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What kind of hobby are you interested in?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선물에 실망했다는데 일단 시제는 뭔 것 같고 과거죠? 그럼 뭐뭐에 실망하다 be 네. 네. be disappointed at 그래서 she was disappointed at his present 됐습니까? 뭐 자기 얼굴에다가 리본 달아갖고 이게 선물이야 뭐 이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싸대기 날린대겠죠 그러면. 미쳤나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럴 거지. 어 남자친구가 자 선물이야 말이면서 여기 해갖고 탁 보면 여기 바로 꼭 언젠가 해봐. 알겠지? 아 그런 남자친구를 안 사귀면 되겠구나.